이번 영상에서는 4세대 투싼의 실내 공간을 최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모습도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인 막내 SUV라고 할수 있는 GV70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현행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어느덧 4세대 투싼 풀체인지 NX4의 4부 영상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3부까지는 해외에서 포착된 유장막 차량과 투싼의 콘셉트였죠. 비전트를 통해서 새롭게 출시될 투싼의 외부 디자인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행 세대까지 모범생과 같은 디자인을 보여준 투싼이라면 4세대 투싼은 더욱 강렬하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의 크기도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내에서 4세대 투싼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세대 투싼의 실내 공간을 최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시간이겠죠? 콘셉트 디자인인 비전을 잠깐 보시고요.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국내에서 포착된 4세대 투싼 NX4의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투싼은 볼륨 모델이다 보니 사실 요청이 많았는데요. 위장막 차량을 너무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괴기스러울 정도의 파격적인 그릴 디자인은 확실히 달라질 4세대 투싼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아직은 흰색 색상으로 이 부분이 칠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아마도 라이팅 요소가 새롭게 결합되면서 현행 투싼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장막 테이프가 제거된 사이드 미러의 모습도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U자 또는 한글 D자 형태의 램프는 한 줄로 구성된 기존의 램프보다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인한 느낌의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의 사이드 미러와 함께 비교해보면 비교적 유사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디자인의 특징으로 인해서 조금 캄캄한 어두운 야간의 도로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쉽게 구분할 정도로 존재감도 함께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아닌 기존 방식과 동일한 A필러에 부착된 타입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차량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분명한 차이점을 두고 있죠. 새로운 디자인의 샤크 안테나도 볼수 있었습니다. 현행과 유사한 디자인이지만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오목하게 들어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NX4 HEV라는 표기가 있죠.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알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휠도 볼수 있었습니다. 기존 휠과 디자인 차이는 사실 크지 않는데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행휠과 비교해보면 유사한 디자인이죠. 현대차는 방향성이 느껴지는 휠을 신차의 최신 차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속도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영상에서요.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는 7세대 아반떼 CN7의 소식도 알려드렸는데 디자인을 함께 비교해보신다면 디테일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역시 동일하게 방향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휠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포착된 실내 디자인은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 같은데요. 실내 디자인이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현행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풀체인지답게 모든 부분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트의 디자인은 마치 고성능 M9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현행 투싼과 함께 같이 비교해 보신다며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포착된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현행 투싼입니다. 숨은 그림 한번 해보실까요?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차이점은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마감 소재가 플라스틱만 제공되었던 부분에서요, 메탈이 있고요, 조금 입체적인 느낌의 패턴들이 추가되었죠. 도어트림 내부 손잡이의 디자인과 위치가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하키 스틱을 닮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넣고 가볍게 당기면 열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힘이 덜 들어가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손잡이의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했죠. 보다 인체 공학적인 설계가 적응되면서요, 한층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현행 투싼을 보시게 되면 팔과 손바닥에 놓이는 도어트림 부분이 좀 올라가 있죠. 하지만 새롭게 포착된 차량을 보시게 되면 팔과 손바닥에 놓이는 도어트림 디자인이 수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투싼의 경우 손바닥 쪽이 좀 올라가면서요, 사용하다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트의 디자인은 고성능 N9의 차량의 시트를 보는 것처럼 한층 멋을 부렸습니다. 특히 헤드레스트 하단 부분이죠. U자형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는데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과도 유사하고요, 암레스트 콘솔 앞쪽의 디자인과도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층 젊어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멋지네요.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곳은 기어박스에서 센터 콘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된 것인지 발견하셨나요? 함께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위장막 차량 쪽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기도 사실 힘들죠. 오래된 차량과 신형 차량을 비교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어박스와 센터 콘솔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투싼이 오른쪽인데 기계식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기아 노브가 컵홀더가 훨씬 낮은 위치에서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4세대 투싼은 센터 콘솔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디자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위로 올라오면서요, 운전석과 조수석을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센터 콘솔 상부 중앙 부분에는 스티치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덕분에 심심한 느낌에서 존재감이 있는 느낌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양쪽으로 개폐가 되는 양문형 방식이라면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현대차는 확실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트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허리를 지지해주는, 잡아주는 버킷 부분도 좀 더 보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성능 N9을 염두에 두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계식 변속기에서 전자식 변속기로 교체가 된다는 점이죠. 자세하게 보면 센터 콘솔과 기어박스가 하나로 길게 연결되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탈 느낌으로 포인트를 강조한 점선 부분이 세련되고 감각스러운 느낌입니다. 아, 정말 멋지죠? 버튼식 변속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K5의 경우 출시 직전까지 변속기 디자인이 포착이 되지 않았죠. 따라서 기계식과 전자식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는데 투싼의 경우 출시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번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부 영상에서는 최초로 국내에서 포착된 4세대 투싼의 1열 실내 공간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 실내 디자인을 볼 수가 없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4세대 투싼이 어떻게 출시가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포착된 차량은 초기 단계인 T1 정도의 차량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한 4월 정도가 된다면 완전한 형식을 갖춘 투싼도 포착이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로는 올해 8월경에 4세대 투싼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싼은 하이브리드 버전도 8월에 동시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엔진이 아마도 주력 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친환경 차량이 많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부 영상에서는 실내 공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2열까지 포함해서죠. 기대했던 것보다 멋지게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싼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